자, 그럼 이제 4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간신히 어디 왔어요? 등계소에 왔어요. 등계소. 자, 그러면 이제 등계소로 왔으니까 거기에다 한번 제3절 위에다 한번 써볼래요? 자, 등기 신청 방법이 있어요. 등기 신청 방법. 방법은 몇 하나 되어 있죠? 이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문 신청이냐, 전자 신청이냐.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읽어봐요. 방문이냐, 전자냐.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봐봐요. 등기부는 토지인지 건물인지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듯이 방문이 방문이냐 전자냐. 그러면 일단 봐봐요. 방문 신청을 전자 요건으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등기소로 왔어요. 뭘 작성해요? 신청. 그렇죠. 신청. 그래서 그 밑에 줄 서놔요. 가로 1번에 1건 1신청지 원칙 찾아줘. 그러면 예의 조건으로 예의 조건을 별표하나다 하겠나요? A 조건은 그러면 저 뒤에 일괄 신청. 자꾸 쓰면 기본서가 되니까 줄을 딱딱 꺼놔요. 그러면 일괄 신청이 되려면 뭘 잡아놔야 돼? 자, 같은 게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갑니다. 등기 목적과 원인이 동일. 동일 동그라미. 동일 동그라미. 그 밖에 다른 경우에 같은 동그라미. 등기에서도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일괄 신청이 나오려면 뭐예요? 두 군데가 같은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나오면 일괄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숙제해 보죠. 원칙 일건 일신청지. 애는 무슨 신청? 일괄 신청. 그렇게 이제 잡아두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페이지에서는 그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고 오른쪽 가보죠. 자, 421페이지 그 팁이 하나가 있어요. 팁 맨 밑에 전자신청 현관편잖아요. 자, 전자신청은 뭐에 딱 두 개만 잡아놔요. 첫 번째, 자, 1번하고 2번 체크해요. 1번하고 2번.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체크해요. 4번. 자, 사용자 등록을 한 당사자와 자격자 대리인 찾아서요. 자격자 대리인만이 무슨 신청할 수 있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거기 3번 보죠. 자, 2번을 봐야 되겠네. 자, 전자신청은 자연인과 법인만 가능하며 거기에 행강편잖아요. 비법인,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그럼 우리가 아까 뭐예요? 비법인, 사단, 재단 배웠죠. 대표적으로 박찬호, 장학회. 박찬호, 장학회는 전자신청이 안 돼요. 뭘 해야죠? 방문 신청을 해야 돼. 그러면 농협협동조합은 법인이죠. 그럼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3번에 사용자 동그라미 전화봐요. 사용자. 사용자는 몇 자죠? 사용자, 세 자죠. 그래서 3년의 유효기간. 과거에 5년으로 해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보죠. 등기 신청의 자격자 대리는 변호사, 법무사가 뭐예요? 제안한다. 그러면 전자신청의 대리 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전자신청만. 그렇죠. 자격자 대리만 가능하다는 거.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에서 논점은 뭘까요? 바로 검인 계약서가 논점이 돼. 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동그라미. 그 밑에 박스가 있을 거예요. 없는.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 그러면 그 위에다 한번, 박스 위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자, 검인 계약서가 나왔다. 그러면 뭐부터 확인해놔야 돼요? 자, 원칙이라고 하나 써놔요. 원칙. 자, 계약인지를 확인하라. 자, 계약. 검인 계약서는 계약이어야 돼. 자, 두 번째는 계약을 통과했으면 뭘 통과해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과해야 돼. 소유권 이전을 통과하고. 자, 3단계는 뭐예요? 부동산이어야 돼. 부동산. 부동산 중에서도 우리 조심할 거는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대. 매매제입니다. 자,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왜 제외될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하면 검인 계약서를 받은 것으로 가름해 주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1단계 뭐 해야 돼? 계약. 2단계. 소유권 이전. 3단계는 부동산. 부동산이라도 마음 놓지 말아야 돼요. 토지와 건축물 매매 제외. 그래야 비로소 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잡아놔야 돼.
자, 그러면 몇 개만 우리가 잡아놓으면 돼요. 서류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안 돼요. 서류가 출제되어 작년에 한 4개 지문밖에 출제 안 됐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거민 계약서가 만약에 출제됐다. 일단 봐봐요. 계약. 가등기는 계약이에요, 여기. 예. 그럼 제출할 필요가 없죠. 네. 자, 상속은 계약이 아니야. 아니죠. 네. 그럼 상속은 거민 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다. 네. 거죠. 자, 그럼 소유권 이전. 그럼 부동산 해야 돼. 그럼 봐봐요. 선박에 관한 계약. 계약 맞죠? 소유권 이전이죠. 선박에 관한 계약은 선박은 준부동산이지 부동산이 아니거든. 그러면 선박에 관한 계약은 거민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결론은 이걸 외우다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A가 있겠네. 자, A가 별표 안 하겠네. 자, 그럼 봐봐요. 자, 이해하고 한번 해보자. 자, 당사자가 돈 많은 사람이 있죠. 자, 돈 많은 사람, 당사자가 돈이 많아. 그러면 법원에 가서 소송 사기 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거민계약서를 멘탈을 목적으로. 그래서 써요. 판결서와 조서는 반드시 거민을 받아라. 왜? 자, 판결서와 조서는 반드시 거민을 받아줘야 돼. 왜냐하면, 거민계약서를 멘탈 목적으로, 뭐, 법원에 가서 소송 사기를 칠 수 있거든. 그럼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럼 판결을 받아서 거민계약서를 멘탈할 목적이 있죠. 그러면 구멍이 뚫려 안 뚫려? 뚫려. 그래서 특별조치법에는 판결서 거저서는 반드시 거민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거기 거민을 받아야 되는 경우, 그래서 거기 이번에 행강팬 딱 잖아요. 그래서 판결조서 포함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칸이죠. 그래서 그걸 딱 논점을 잡아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거민계약서는 요 정도만 해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원칙, 봐봐요. 원칙은 뭐라고? 계약, 이전, D단계는 소유권 이전, 3단계는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 이렇게 해서 싹 해서 판결서, 거저서도 반드시 거민을 받아라. 오케이. 거기까지만 딱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봐요. 자, 3번에 가니까 그거는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등기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 워낙 자주 출제래요. 그러면 등기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 찾아서 옆에 등기 필정보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4개만 딱 정리해두면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써요. 자, 그러면 등기 필정보의 제공과 관련돼서 자, 모든 서류는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서류는 항상 진정성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등기의 진정성이라고 써요. 자,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된다. 확보된다. 그러면 제공 X예요. 제공 X. 제공 X예요. 자, 수용은 누가 하죠? 수용. 국가. 국가가 하죠.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럼 수용 등기 시 등기 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관공서는 무슨 등기? 촉탁등기. 촉탁등기는 무슨 성? 진정성.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두 번째. 자, 등기의무자가 없어요. 등기의무자가 없으면 제공 X라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의무자가 없다. 네 대로는 지금 뭘까요? 자, 단독신청이네. 그래서 단독신청이 서류로 연결되는 거야. 자, 상속등기 단독공동. 단독,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걸어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럼 판결에 한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근데 A적으로 요게 시험에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야. 써요. 성수한 등기 의무자. 그럼 요게 시험에 자주 출제돼. 이거는 따로 별표 세 개를 해놓고요. 그럼 성수한 등기 의무자 한번 이해를 하자고. 자, 써놓고. 자, 성수한 등기 의무자는 뭘 받아서? 판결서를 받았지 등기 필정을 받은 게 아니죠. 네. 그럼 성수한 등기 의무자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 필정이 있어 없어? 있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제공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주 출제돼. 이게 9번 출제됐거든.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자? 성수한 등기 의무자.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봐봐요. 자, 등기 필정을 제공하려니까 뭐예요? 제공하려니까 뭐예요? 등기 필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발급해야 해? 안 해. 절대 재발급 안 해줍니다. 재작성 안 해줘. 자, 그러면 이제 재발급 X라고 쳐놓고 재작성 X, 재발급 X 이렇게 써놓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제가 등기 필정을 제출하려니까 있어 없어? 없어. 무슨 성이 사라졌어? 진정성. 그럼 진정성을 살리는 방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면 돼.
출석함. 출석하면 이것보다 진정성이 확보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안 바쁘면 몸으로 때우면 돼. 자, 그러면 돈이 많아. 그러면 뭐예요? 자, 대리가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한테 공정 확인을 받아주면 돼. 그게 약 15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수증을 잘 보관해 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자, 첫 번째, 진정성이 확보되면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어. 성사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재발급해야 하네. 안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적어 놓고 가서 몇 개 줄 한번 끊어 보자고. 자, 특히 동그라미 2번 가봐요. 이번에 거기 첫 줄 2번 가서 첫 줄 끝에 가봐요. 거기 행강편 다 끊어요. 성산 등기 의무자. 그게 시험에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됐고요. 성산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한다. 이렇게 잡아놓고. 자, 그러면 등기 필정부의 제공과 관련돼서 제공하지 않는 거 찾았어요? 자, 박스 있죠? 제공하지? 제공하는 경우 찾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호시 탐탐 노리고 있는 게 두 개가 있어. 포괄 승계 인연 등기 줄잖아요. 아까 공, 그렇죠. 공동 신청이죠. 자, 유증은 줄잖아 봐요. 유증. 유 밑에다 공이라고 써. 유증은 언제나 공동 신청이야. 유증은 단독 신청처럼 느껴지는데 공동 신청입니다. 유증은 유언 집행자가 있어. 유언 집행자. 받는 사람이 수정자가 돼서 언제나 공동 신청이야. 자, 그럼 두 개 나왔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숙제하자고. 공. 유증은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야. 그러니까 공동 신청이니까 등기 필정보 반드시 제공해줘야 돼요. 그럼 오른쪽 가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해놔요. 성사한 등기 의무자. 자, 있죠? 성사한 등기 의무자 반드시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 자, 세 개 정도만 확인해놓고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문제 나가요. 자, 상속인 등기 시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어때? X. 제공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거기 가로 4번에 등기 필정보의 멸실 동그라미. 자, 그러면 재발급해야 하네? 안 해. 그러면 참고사항에 등기 필정보 멸실 시 재교부되지 않는다. 그 정도만 딱 잡아놓으면 돼요. 그게 참고사항 있잖아. 가로 4번에 참고. 자, 그거 이제. 자꾸 아까 오전에 첫 시간에 많이 쓰니까 아이고 귀찮아 죽겠어. 요약집보다 더 많다. 그래서 그렇게 포인트를 딱 잡아놓으면 되고요. 그러면 등기 필정보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출제되니까 요거는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가서 저 농지취득자격증명 행강편 전화봐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요것도 공식이 있어. 자, 있는 자료에다 이제 줄을 한번 꺼봐요.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이야. 취득에다가 다 동그라미잖아요. 취득. 자, 거기 있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첨부 나와 있죠. 자, 취득. 취득은 거기에다 꼬리표를 붙여봐요. 계약이야 돼. 계약. 농지 취득 자격증명 나오면 일단 계약을 찾아봐요. 계약이야 돼. 두 단계 플러스 이렇게 써놔요. 자, 소유권 이전해야 돼. 요때 계약은 뭐 읽어봐요.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계약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부분 다 끝났네. 자,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은 뭐 해야 돼? 계약해야 돼. 자, 그러면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기 읽어봐요. 가든 게 계약이야, 예약이야? 예약. 탈락. 상속은 계약이야, 예약이야? 상속. 상속. 계약이 아니죠. 그럼 상속은 농지취득자격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읽어봐요. 증여는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계약이죠. 읽어봐요. 무상계약이죠. 그럼 농지취득자격증을 반드시 제공해줘야 된다. 그럼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나오면 일단 계약인지 아닌지를 잡아라. 유상이든 무상이든 괜찮아. 플러스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야. 그럼 그 밑에 보지도 말아요. 뭐하러 봐요, 거기. 당연히 논리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명 거기 봐봐요. 꼬리표를 또 하나 붙여요. 자, 민법과 관련돼서는 거기에다 써요. 효력요건이 아니야. 자, 효력요건이 아니라 등기요건에 불과하다. 조심해야 돼요.
자, 다음 중 다른 것 중에서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럼 농지 체력 지역점을 고르면 돼. 농지 체력 지역점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뭐에 불과하다? 등기 요건에 불과하다는 거. 그거 특히 1차 볼 사람들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준비를 잘 해놓으시고요. 자,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에는 이제 토지거래과정 행강편차나요. 토지거래과정. 그러면 토지거래과정도 다 외울 필요가 없어. 바로 외워요. 자, 토지거래과정 찾았어요? 그러면 거래에다 동그라미잖아요. 거래. 자, 그러면 저 이제 봐봐요. 자, 거래 동그라미 쳐놨어요. 거래다 대가성이라고 써요. 자, 토지 거래 과정이 제공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돼. 대가성은 결론적으로 써요. 유상이네. 유상 계약과 예약에 대공 다 합니다. 자, 권리는 딱 두 개밖에 없어. 뭘까요? 자, 여기에다 유상 계약과 예약인데 소유권하고 지상권밖에 없어. 소유권하고 지상권밖에 없어요. 자, 토지거래과정은 소유권하고 지상권이면서 유상계약계약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요. 토지거래과정은 무슨 계약에 한해서? 유상계약과 예약. 그러면 자, 권리는 몇 밖에 없어? 읽어봐요. 소유권과 지상권. 자, 그러면 우리 19회 때 답을 봐봐요. 임차권. 임차권 설정 등지시. 토지거래과정을 제공한다. 어때? X. 임차권은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건에 한해서? 소유권과 지상권에 한해서.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등기법은 이쪽으로 연결되겠죠. 자, 봐봐요. 가등기 계약이에요, 여기야. 예약. 그러면 읽어봐요. 유상 예약. 그러면 가등기 시에도 첨부해줘야 됩니다. 그럼 본등기에는 따로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미 제공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처럼, 제발 이걸 해오라는 거야, 이걸. 왜 우리가 봐요? 이걸 제공하는 거, 제공하지 않은 거, 이거 외우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외우느라고. 그래서 물문제집 가서 이제 자기가 토지거래과정 나왔다. 그러면 유상계약, 예약. 무슨 건에 한해서? 소유권과 지상권에 한해서. 자, 그 정도 한번 잡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가로 3번에 봐봐요. 가로 3번에. 등기원인 증명 정보가 집행령 판결. 판결 동그라미. 자, 판결.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돼? 지향성. 그러면 제3자 동의 승낙 허가서는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멍이 뚫렸어. 구멍이. 그래서 특별조치법에서. 그러면 제3자의 허가를 제출을 요하는 경우 찾았어요? 예, 마지막 칸이죠. 다만 무슨 등기 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행강편 딱 잖아요. 자, 나중에 이제 봐봐요. 요건 나올 때 이렇게 찾으라고 그런다고. 자,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자, 판결이 나왔어. 그럼 앞뒤 두리번 두리번 해야 돼. 소유권 이전이 있어 없어? 이전이 있어 없어? 없으면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만약에 판결이 나왔어. 소유권 이전 등기 나왔다. 그러면 제공하여야 한다. 아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검인계약서가 이거야. 바로 검인계약서 아까 뭐라 그랬어? 판결서 거주서는 반드시 검인을 받아라.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그게 바로 그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시행후 해당 관공서의 허가 현존 사실이 자, 뭐라고 써놨어요?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허가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특별조치법의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잡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찾았어요? 예, 그거는 읽어보면 되고. 자, 오른쪽 가봐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7번 읽어봐요.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원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찾았어요? 네. 예, 그거는 맨 밑에다 써요. 자, 봐봐요. 얘네들은 뭐가 중요한지 봐봐요. 자, 밑에 거기 자기가 세 개를 다시 한번 써봐요. 첫 번째. 자, 이렇게 세 개를 쓰고 얘네들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있어. 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경등록번호, 주소, 정명정보. 세 개의 공통점이 있어. 자, 요거 써놓고 이해를 하자고. 자, 그러면 이제 세 개를 써놨으면, 자, 공통분모를 찾아보자. 봐봐요. 에가티아테 집을 팔아서 요 사람은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 요 사람은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예요, 요 사람은 의무자. 의무자니까 뭐예요? 등기부의 의무자. 등기부에 읽어봐요. 의무자는 등기부에 읽어봐요. 자연이라면? 주민등록번호. 법인이라면?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이거는 주소증명, 등기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요 사람은 그러면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누구꺼? 삐꺼 제공해주는 거야. 삐꺼. 삐꺼는 뭔데? 등기 권리자. 나머지는 등기 의무자 제공해준다면 돼.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자 옆에다 하나 밑에다 써요. 자 새롭게 등기명인이 되는 경우. 그러면 새롭게 등기명인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누군데? 자, 등기 권리자라는 거야. 등기 권리자. 그러면 나머지는 등기 의무자 제공하지만 얘네들은 등기 권리자 거 제공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그동안 이제 한두 개 지문 때문에 그래. 이게 한두 명 때문에. 그러면 우리 미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어놓고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해. 읽어봐요. 등기 권리자. 그럼 옆에다 써요. 자, 변경. 변경은 객체의 변경이야, 주체의 변경이야? 또 다 까먹었네. 객체의 변경이야. 그러면 새롭게 등기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잖아. 그죠? 자, 또 하나 써요. 말소. 말소는 새롭게 등기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얘네들은 그럼 읽어봐요. 변경과 말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미리 찾아놓으라고요. 찾아놓으라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있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비어대. 자, 매도인 매수인이야. 매매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요 사람은 매도인이죠. 요 사람은. 네, 요 사람은 세금은 양도세, 취득세. 양도세, 요 취득세. 그래서 요거 주소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는 단 소유권 이전 등기시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시. 이전은 이때는 권리자도 제공해주고 의무자도 제공해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세금 확보 차원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래서 요 그 의무자 이미 27회 때 활용해 먹었다고.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러면 얘네들을 제한 나머지는 통상 누구가 제공해준다? 등기 의무자. 의무자. 등기 의무자. 얘네는 누구가? 등기 권리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거 올라가서 체크해 봅시다. 거기에 신청인의 주소 정명 정보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 첫 줄 줄 찾아봐요. 첫 줄 같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권리자 의무자 주소 정명 정보를 모두 제출하는 거예요. 첫 줄에 있죠. 맨 위에. 맨 위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도 제출해 준다. 권리자도 제출해 주고 의무자도 제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밑에 가보죠. 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증명하는 정보. 그럼 밑에 가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기간 박스 있죠? 요거는 별 수가 없어. 애워야지. 별 방법이 없어. 자, 국가지자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국토교통부 줄잖아요. 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2국민에서 제2국민 줄잖아요. 그래서 제자 동그라미. 자, 제, 그래서 대, 대자 동그라미. 제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제대. 자, 법인은 법자 동그라미. 자, 주된 사무소에서 주자 동그라미. 경주에 가면 뭐가 유명해? 법주. 그래서 주된 사무소, 뭐예요? 더 소재지 관할 등기소. 그래서 법주.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어디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애국인은 애자 동그라미. 애. 출, 출, 출 동그라미. 출입국 관리국에서. 출. 그래서 예출, 아웃도어. 그래서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요거는 외워둬야 돼요. 요번에 최근에 이제 한두 개 지문이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의 부여기간. 이거는 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 줄여봐줘봐. 그럼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등기관. 이분이 들어가시거든. 그러면 누구 거 내겠어? 본인 거 내겠죠. 그래서 첫 줄하고 두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칸하고 세 번째 칸, 특히 이걸 조심하라고. 자,
자, 제1국민은 어디에서? 대법원 소재지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는 거. 법인은 어디에서? 주된 사무소. 뭐예요?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해준다는 거. 그러면 제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여기까지밖에 없어. 선생님, 저는 완벽하게 외울 수 있어요. 외워. 여기 앉아있는 사람 제가 감상을 보니까 다 합격할 수 있어요. 다 합격할 수 있어. 용기를 가져요. 용기를 가져요. 하면 할수록 뭐 요즘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한번 알고 있는 거야. 모르면 헷갈리지도 않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요즘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떨리면 그거 공부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이제 지금 점점 정상이, 두 가지 정상이 생겨요. 봐봐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떨려. 두 번째는 머리가 닿고 텅텅 비어. 텅텅 비어. 헷갈리면서 텅텅 비어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돼서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두 가지 정상이 나와야 돼. 머리가 비든지, 그 다음에 떨리든지.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떨리지도 않아. 그러면 세자로 원치만 막가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떨려야 돼요. 자꾸 하면 할수록 떨려진 거거든. 그 정도 정리해두면 되고요. 자, 그러면 8번에 대해서 인감증명이 나오네요. 인감증명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인감증명은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딱 하나만 잡아놓자. 두 개 정도만 잡아놓자고. 자, 인감증명. 자, 인감증명 가로 열고 방문 신청이라고 써요. 자, 가로 닫아요. 인감증명은 방문 신청에만 적용이 있어. 전자 신청에만 적용이 없어요. 그러면 방콕이 옆에도 하나 써놔요. 자, 인감증명도 왜 제공해? 진정성 써요. 제공했어요. 그러면 인감증명도 누구 거 제공해줘? 등기 의무자 것만 제공해줘. 등기 의무자. 자,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수 있어요. 제공 X예요, 우리. 제공 X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어. 나머지는 다 등기 의무자예요. 아까 조금 전에 걸리자 그거 빼고 나머지는. 그럼 만약에 서류가 나왔으면 뭐부터 따지자? 걸리자, 의무자를 빨리 따지라고. 누가 걸리자고, 누가 의무자인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딱 두 개만 잡아놔요. 두 개만. 미리 찾아놓는 거야. 자, 써요. 자, 가만. 또 요거 설명하려면 30분 걸리니까 일단 결론만 내려놓고 갑시다. 자, 봐봐요. 자, 이렇게 써놔봐요. 자, 소유권 이행 권리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해 권리 말소 등기. 자, 나중에 이제 그러면 이전하고 말소만 먼저 찾아보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 써놨으면 이전 동그라미.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이해 권리. 이때는 제공 X야. 자, 요거 뭘까요? 후기 등기 제공 X. 자, 미리 찾으려면 요거 30분 걸려. 이걸 찾아. 그러니까 미리 요 정도만 숙제 놓으라고요. 자, 여기 말소 동그라미. 말소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이해 권리. 이때는 제공 X야. 자, 그러면 봐봐요. 전세권 말소 등기. 말소 앞에 전세권이 붙었죠.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어. 말소 앞에 소유권이 붙어서 제공하여야 한다. 원래 이게 우리 인감증명은 누구 거 증명하느냐. 원래 집주인이 등기 의무자만 제공하게 돼 있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가 빼야돼. 이렇게 돼서 전세권을 설정해 놨다. 그러면 요 사람 건자고 요 사람이 설정자죠. 원래 집주인이 누구예요? A죠. 그럼 권리자의 의무자, 권리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 말소를 한번 해볼까요? 말소 누가 권리자예요? 애가 권리자죠. 애가 의무자죠. 원래 집주인이 A죠. A는 권리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B가 C한테 넘겼어. 무슨 등기일까요? 전세권 이전 등기죠. 여기에서 원래 집주인은 누구야? A죠. 원래 집주인이 얘네들은 아니잖아.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전 등기는 저 무슨 등기인데? 부기 등기. 그러니까 요것만 해놔도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우리 자, 요 정도만 해놔도. 그러니까 요 정도를 딱 인감증명 풀 때 요게 인감증명을 풀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이라는 거야. 옆에다 딱 써놓고 대비를 해 주시라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뭘 봐, 나오지도 않는 거. 그래서 문제 가서 한 건 인감 증명 두세 문제 한번 풀어보면 딱 정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 정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인감 증명이 유효기간은 몇 개월일까요? 3개월이야. 3개월. 3개월. 그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딴 거는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례가액의 매매 목록 줄 나오고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428페이지 가로 2번 매매 목록 한번 원칙 두 개 줄잖아요.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애가 별표 하나 놓고 거래 부동산이 한 개, 한 개 동그라미. 여러 명의 매도인가,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인 경우. 아까 복수인 경우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아까 정리했던 게 바로 가로 2번 매매 목록. 요거 매매 목록은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원칙이. 그러면 공동 담보 목록은 몇 개 이상? 다섯 개 이상. 이렇게 이제 딱 정리를 해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봐볼래? 자, 간신이 어디한테 왔어요? 간신이 봐봐요. 애가 피아한테 집을 팔아서 등기소에 왔어. 등기소에 신청서를 작성했죠. 자, 신청서를 작성해서 서류 구비를 하러 왔어. 서류 구비해서 누구한테 가? 등기관한테 가잖아. 등기관한테 뭐하러 가? 신청서 기록 접수. 그래, 접수하러 가자.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접수 나오죠. 자, 그래서 1번에 접수 의무 있고 접수 효과. 요 접수 효과는 좀 잡아놔야 돼요. 자, 저장될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접수 시기. 또 다 까먹었다.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번. 그래서 우리 공시법이 인터벌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씩은 들어오면 진짜 잘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상황에 맞게 우리가 뭐에 정해 나가야지. 자, 그러면 이제 접수 시기와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정리해 놓고. 자, 오른쪽 가봐요. 자, 그러면 당사자는 이제 치아 동그라미잖아요. 오른쪽. 치아. 치아를 뭐라 그래? 철회. 철회라는 것은 법률효과 발생 전에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치아와 관련돼서 특히 조심할 게 있어. 자, 로 뭐예요? 치아의 시기 나오죠. 근데 치아권자를 한번 봐봐요. 자, 기억을 봐봐요. 공동 동그라미. 공동으로 신청해서. 그러면 공동으로 해줘야 돼. 언제나 공동으로 해줘야 돼. 나눠질 수 없어요. 그러면 거기 4번으로 가봐요. 치아의 범위 있죠? 치아의 범위 찾았어? 네. 네, 전부 치아면 뭐라는 거예요? 그때는 전부 치아도 가능하고 일부 치아도 가능해. 서류는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 헷갈려. 다시요. 공동 신청은? 공동. 일괄 신청은 전부 치아도 가능하고 일부 치아도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박스 안에다가 반환 끝에다가 하나 써놔봐요. 자, 읽어볼래요? 치아. 위에 밑에 그럼. 근데 9번하고 문제를 좀 풀어라고. 치아인지, 각하인지. 자, 치아는 뭐예요? 자, 치아는 신청서 포함해서 다 돌려줘. 각하는. 신청서 빼고 다 돌려줘.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전부 치아를 해서 그럼 신청서 포함해서 다 돌려줘. 신청서 포함이야. 자, 각하를 하게 되면 신청서 빼고 모든 소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치아하고 각하를 꼭 한번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특히 하나 더 4번 거기 자, 그러면 등기 신청이 치아 철회 옆에다가 써나와요. 치아 옆에다가 여기 지금 출제가 안 됐어요. 치아고 철의 옆에다 써봐요. 거기 제목 옆에다가 써요. 자, 규칙 51조라고 써요. 자, 제가 이렇게 오라는 건 아니고요. 자, 봐봐요. 자, 등기 치아 철회는 규칙 51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는 봐봐요. 치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은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 했다? 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규칙 51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러면 봐봐요. 문제 가서 그러면 봐봐요.
등지 취하 처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치 못했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다? 규칙 51조. 그게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개정되고 나서 과거에. 그래서 그거 한번 행간펜 딱 쳐놓고 그것만 취하는 그 정도만 잡아두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수를 했어. 그러면 등기안이 뭘까요? 심사. 그래서 거기 밑에다 줄잖아요. 무슨 심사주의죠? 형식적 심사주의. 자, 형식적 심사주의는 심사를 했더니 등기안이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거기 밑에 3번에 가봐요. 각하 사유가 나오죠. 그래서 1호, 2호. 이게 중요해요. 1호와 2호는 무슨 위반? 1호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거기 조문 규칙 52조가 있죠. 그거 별표 5개가 돼. 매년 한 문제가 나와. 자, 한번 봐봐요.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뭡니까? 뭡니까? 물어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등기 규칙 52조에다 규정을 해놔서 이게 다 배운 거예요. 그거 무조건 2.5점짜리 이상이니까 그거 반드시 놔야 돼요. 그건 안 해놓으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1호, 2호만이라도 외워놓으라고. 다시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가로 4번을 가봐요.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격려된 등기 찾았을 거예요.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1호 동그라미.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언제나 읽어봐요.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뭐에 대해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박스에다가 딱 행간편 하나 꺼놓고 마무리를 딱 해놓으라고. 거기 430페이지 가로 4번에 있죠. 맨 밑에. 맨 밑에. 찾았어요? 네. 자, 그러면 두 개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그러면 4번으로 가봐요. 등기가 뭐예요? 등기에 뭐라고 써놨어요? 실에. 가로 열고 기록이라고 써요. 아, 여기서 이제 기록이야. 자, 그러면 기록 옆에다 이렇게 써놓고, 자, 플러스 이렇게 써요. 교합이라고 써요. 교합. 이제 등기가 완료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교합은 완료 시기가 되죠. 그러면 등기가 완료됐으니까 발 빠르게 이제 등기관의 조치가 필요해. 자, 봐봐요. 자, 그러면 등기가 끝났어. 영수증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어줘야 돼. 두 번째,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상호 일치시켜야 돼. 그러면 세상은 공짜가 있어 없어? 없어. 가세 자료를 송부해줘야 돼. 그러면 등기관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 그러면 거기 오른쪽 가서 431페이지 꼭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거기 가로 1번에 별표 3개를 딱 해놔요. 여기가 이제 별표 3개짜리야. 그러면 거기 봐봐요. 등기 완료의 절차 찾았어요? 네. 그러면 일단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럼 봐봐요. 거기 위에다가 한번 써봐요. 자, 이렇게 위에다 딱 써서 자기가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자, 봐봐요. 자, 등기 신청인과 명인이 말할 때 일치할 때 읽어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추가되는 경우. 자, 그러면 등기 완료 등기는 불일치할 때.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써요. 요건 진짜 영수죠. 이게 짝퉁 영수증이다. 짝퉁 영수증. 자, 그러면 이제 4개 가지고, 그러면 4개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4개 가지고. 요 중간에다가 이제 4개 가지고 이렇게 써봐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요 얘기 가지고 훈련을 한번 해보자. 일단 훈련 과정이 필요해. 자, 요 사이에 이제 써서 현재 연습을 한번 해봐요. 자, 자, 저거 봐요. 요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적어놓고 이해를 하자고요. 자, 여기는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보전. 요거는 채권자가 대위신청, 관공서가. 여기 봐요. 관공서가 누구를 위해서? 권리자를 위해서.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근데 자기가 이해하면 금방이야. 이제부터 이제 출발 한번 해봐요. 자, 보전 등기, 채권자 대위신청, 관공서가, 관공서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자,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무슨 등기죠? 보전 등기. 신청인도 A, 등기명인도 A. 일치하죠? 그럼 진짜 영수증. 요거 아니에요. 자, 채권자 대위신청 신청은 누가 하죠? 채권자, 명인은? 채무자. 그쵸?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럼 요거는 진짜 영수증이 아니라 짝퉁 영수증.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관공서가 나와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죠. 신청인은 관공서죠. 명인은 딴 사람이네. 일체 불일체, 불일치. 하면 짝퉁 영수죠. 자, 관공서는 누구를 위해서? 권리자를 위해서. 그러면 일치하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네. 그렇죠? 이거는 진짜 영수죠. 이거는 짝퉁 영수.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형님님들이 이 두 개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짝퉁과 진짜를 만들 때 자꾸 이렇게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미리 몇 개 숙제해 놓는 거야. 그러면 거기 밑에 가서 행강편을 쳐놔요. 미리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하는 것을 미리 한번 찾아 놓은 거야. 읽어봐요. 보전, 설정, 이전. 그 다음에 설정, 이전의 가등기. 자, 보전 등기는 안 돼요. 보전은 가등기의 대상이 아니거든. 그 다음에 권리자가 추가되는 줄 쳐놔요. 변경 동그라미. 원래 변경 등기는 객체의 변경이거든. 근데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이 있더라. 대표적인 합유,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호시탐탐 누리게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경 등기라도 누가 추가돼야 돼?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그래서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된 변경과 변경.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부터 이제 등기 필정보의 작성.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럼 요거는 진짜다, 짝퉁이다. 진짜, 요거는 짝퉁. 그래서 짝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할 거. 그러면 요걸 생각하면서 이제 뭐예요? 공부가 된 사람은 이제 빨리 풀기 위해서 이렇게 온다고. 봐봐요. 보전 설정 이전. 설정 이전의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이때는 무슨 의미? 진짜 영수죠. 요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저희가 뭐에 캐치를 한번 해보라고. 요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신청인은 누구? B. 명인도 B거든. 그러니까 설정 등기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죠. B가.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는 진짜 영수증을 만들어주는 거야. 짝퉁이 아니라 진짜. 진짜가 뭔데? 등기 필정보. 이제 그동안 요 등기 필정보의 작성과 등기 완료 통지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요거 이제 100% 완성시켜놔야 돼. 그럼 내일 모의고사도 아마 뭐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요 정도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해둘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는 결론 할 필요가 없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432페이지 뭐가 나오죠? 경제 절차 강론. 강론 동그라미. 이제 다 배웠어. 이제 배웠는데 자꾸 또 나오는 거야. 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또 배우는 거야. 그러면 가로 1번에 가서 소유권 보전 등기 별표 5개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작년에 보전 등기는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단독 문제 하나, 간접적으로 하나. 그러니까 보전 등기는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 보전 등기의 스타트니까. 근데 보전 등기에서 조심할 게 있어. 조심할 게. 뭘까요? 토지냐, 건물이냐. 토지냐, 건물이냐. 자, 앞에다 쓰이. 자,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라. 항상 보전 등기는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세히 토지냐 건물이냐 토지냐 건물이냐
그런데 건물에 특이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아홉 번 출제된 게 있어. 건물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자고. 오른쪽에 가봐요. 건물 찾았어요? 예, 찾았죠. 자, 건물과 관련돼서 쭉 한번 나오면. 자, 건물과 관련돼서. 건물 특별자치도지사, 건물 시장, 군수, 구청장 어디에 한한다? 건물에 한한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거 한번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자고. 건물은 뭐예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 무주토지는 누굴 상대로? 국가. 국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 밑에 나와 있네. 리얼에, 리얼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뭐에 한한다? 건물에 한정한다는 거. 그게 시험에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거고. 또 하나 여기 봐봐요. 또 시험에 많이 출제된 거. 자, 우리 유정은 무슨 종류가 있어? 특정 유정과 포괄 유정이 있어. 근데 특정 유정자는 포괄 승계인이 될 수 없어. 근데 포괄 유정자는 포괄 승계인이 되거든. 그럼 오른쪽 가서, 자, 팁을 하나 넣어놨더라고. 참고사항. 참고사항 그 위에 빡 한번 찾아봐요. 자, C 있죠. A, B, C. 찾았어요? 네, C 포괄 유정 행강편 다 알잖아요. 자, 아니, 432페이지. 자, 432페이지 찾았어요? 예, 포괄 유정 찾았죠? 자, 포괄 유정이 나올 때하고 특정 유정이 나올 때 조심하라고. 포괄 유정은 포괄 승계인이야.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근데 특정 유정자는 직접 보전 등기가 안 돼. 상속인 앞으로 보전 등기하고 이전 등기 형식을 가져야 돼. 자, 그러면 현재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특정 유정은 어떻다고? 포괄 승계인이 아니야. 그러면 특정 유정자는 포괄 승계인이 아니야. 포괄 유정자는 특별 포괄 승계인이 돼. 그러니까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잡아놔도 보전 등기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고요. 자,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돼. 저절로 알게 돼. 그럼 오른쪽 팁을 가봐요. 팁 찾았어요? 자, 공유자의 전원 또는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자 전원 동그라미 명의로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찾았죠? 아까 그러면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집만에 대한 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아까 그러면 두째 시간에 어떤 자 한번 해보자고. 전원 보상신 또 하나는 자가용 또 하나는 자전포 이거야. 이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놓고 보전 등기는 매년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돼. 앞으로 이제 보전 등기 훈련을 엄청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보전 등기 최소한은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거기 이번에 가로 2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그러면 가로 동그라미 2번이 있어. 읽어봐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거기 행방편 전화가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 옆에 조그맣게 써도 되니까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게. 저는 크게 써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얘를 조그맣게. 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쉴 테니까요. 자, 갑에서 갑을 명으로. 자, 갑에서 갑을로. 차이점이 나타나죠? 차이점은 뭘까요? 그럼 공통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는 갑, 여기는 을병. 그러면 단독소유죠? 네. 공유로 갔네요. 그렇죠? 단독소유를 뭐로 갔어요? 공유로 갔죠. 근데 차이점은 여기 갑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 써요. 여기는? 그래서 요거는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야. 그러면 갑에서 을병으로 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고요. 요거는 뭘까요? 그렇죠.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야. 일부 이전.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일부 이전 등기로 다르다. 이게 계속 출제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요거 따졌으니까 일부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두 자로 번지면 권리. 권리 일부를 뭐라고 해? 지분.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결론 지분 이전 등기야.
자,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재하면서 일부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 이게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야.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결론적으로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딱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그러면 그 옆에서 밑에 지분 행간편 쳐놓으면 되겠죠. 자, 소유권 단독 소유. 그러면 거기 A번에 나오네. 지분의 표시 찾았어요? 네, 지분의 표시.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반드시 뭘 표시해야 돼? 지분. 오케이. 지분 이전 등기를 말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요.